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하남 이성산성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을 대표하는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저는 옥수수 바스를 만들었습니다. 옥수수 1개, 튀김가루, 부침가루가 필요합니다.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옥수수를 알갱이로 떼어냅니다. 아들이 열심히 알갱이로 떼어내고 있습니다. 튀김가루에 찹쌀가루와 옥수수로 반죽을 합니다. 반죽한 모양을 동그랗게 모양을 성형합니다. 식용유에 바삭하게 두 번 튀깁니다. 식용유, 설탕, 오리고당은 녹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휘 젓지 마십시오. 식힌 오일에 기름기를 빼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옥수수 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들과 옥수수 바스를 만들기 위해서 찰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쫄깃하고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아들이 옥수수를 알갱이를 빼내고 있습니다. 튀김가루에 옥수수를 넣고 찹쌀가루도 약간 하면 더 쫄깃하고 맛있는 반죽이 됩니다. 물을 붓고 동그랗게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에 두 번 튀겨 바삭하게 튀겨냈습니다. 식용유, 설탕, 올리고당은 휘 젓지 말고 녹을 때까지 기다려 소스가 되게 합니다. 치킨타올에 옥수수 바스의 기름기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옥수수 바스가 되었습니다. 아들도 참 좋아합니다. 유치님들도 같이 옥수수 요리를 만들어 공모해 보시기 바랍니다.